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8월 26일, 오늘 이렇게 또 장 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오늘 하루 동안 이슈가 있었고, 오늘 하루 동안 관심을 받던 테마와 섹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섹터와 테마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앞으로 뭐 내일이나 앞으로의 또 전망은 어떤지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11시부터 종목들이 제일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11시 전부터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오늘 이제 11시에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브리핑들이 있을 예정이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11시에 다 TV를 보시느라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회적 거래두기를 3단계로 이제 격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실제로는 뉴스 내에서 그렇게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단계에 대한 얘기들도 없었고, 좀 다소 좀 이제 뭐 2단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것 덕분에 뭐 ECS나 R서포트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뭐 아까 말씀드렸던 ECS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달았지만 11%대 마감을 해줬고, 오늘 기관들은 순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들은 좀 털어내주는 모습. 저는 이제 ECS나 뭐 R서포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R서포트도 지금 15,050원대 윗꼬리 좀 크게 달면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살짝 매도 포지션을 잡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윗꼬리를 슬슬 많이 달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언제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윗꼬리를 달면서 빠질 거고, 올라갈 거고, 그 후로 윗꼬리를 달고 크게 한번 빠져주는 날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서포트나 이제 ECS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점점 힘이 계속 빠질 거예요. 그동안 막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갔던 종목이 내일은 뭐 10,000원 넘어가는 걸 조금 힘들어한다든지, 그또그 다음 날에는 9,000원도 가기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윗꼬리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조금 이제 수급들을 받거나 조금 더 이제 재부각이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 빠지고 내일 당장 음봉으로 쫙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앞으로 계속 이제 등락폭을 보여줄 거고 움직여주겠지만,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윗골을 많이 달아줄 것이다. 내일도 저는 ECS나 R서포트 같은 종목들은 윗골을 달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일도 한번 정도 올라와주면은 털어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이제 이슈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홍정욱 전 의원님께서 정계 복귀를 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KNN이나 뭐 디지털조선 아니면 고려산업 등등의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정치권에서 이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단일 하루만 움직일 수 있는 단일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일 테마. 그렇기 때문에 KNN 뭐그외뭐 디지털조선 그다음에 고려산업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의 기관들이 크게 막 매수를 해주거나 강한 뭐 매집 포지션 또는 강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다거나 오늘 약간 털어주는 느낌, 또는 오늘 아직 다못 털었던 부분들은 약간 순매수로 남게 되면서 그냥 비중들을 조금 늘려주는 모습들인 거지, 이 종목을 막 강하게 매집을 하거나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포지션들은 나오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KNN, 디지털조선, 고려산업 등등의 종목들이 저는 내일은 한번 정도는 음봉으로 눌러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쁘지만 수급이 좀 다소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윗꼬리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음봉으로 빠지기 전에 양봉을 올려주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중장기 투자에도 어울리지 않고, 단타 단기로 볼 때에도 단타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까지 못 털어서 하루 정도 끌고 가는 건 괜찮겠지만, 그 이상까지 끌고 가는 건 저는 위험할 것 같다. 리스크가 좀 다소 많다. 그러니까 단일성 테마, 단발성 테마로 보시고 내일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우리 이제 CATL 배터리 탑재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국에서 지금 CATL 배터리를 좀 탑재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이 잇따라서 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온이라는 차죠. 광저우기차라는 그 업체에서 만들어낸 그건데,
일단은 5월 18일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8월 달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조금 탑재를 하고 있는 NCM811이라는 제품을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이래서 한국하고 한국 배터리랑 중국에 있는 배터리랑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품이 훨씬 더 우수하고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CIS 좀 가벼운 종목이죠. CIS랑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들 볼 때에도 단타 단기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리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가 그만큼 우수하고 그다음에 많이 찾는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타 단기로 한번 익전 한번 하시고, 지금 내일이라도 저는 전고점 한번 뚫어줄 수 있는 CIS도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이런 애들은 내일도 한번 좀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더큰 수익성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섹터고,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겠다. 지금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요. 최근 뭐 이번 일주일만 하더라도 벌써 한두 번 정도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좀더 부각이 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업체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을 한번 컨택할 수 있는 수주나 이런 것들을 공급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을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은 털어주시는 전략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망은 저는 2차전지 관련주도 내일 한번 정도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철강산 가격 상승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성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수익이 조금 다소 매출액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순수익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순수익들이 좀 줄어들어서, 기존에 조금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우리 포스코란 종목을 오히려 매수해도 괜찮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단계 낮췄어요. 그냥 홀드하는 포지션으로 조금 낮춰놓은 상태라서, 우리 포스코란 종목은 저는 괜찮아요. 홀딩해도 괜찮고, 저는 이 종목들 오래 끌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들 털어줄 게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포스코란 비중을 많이 담는 것보다는 이제 적당히 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에 좀 다른 종목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포스코 전망도 좋고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더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보유하시는 전략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려오고 나중에 이 매출액이나 아니면 이 재무 구조가 다시 한번 더 개선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뛰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철광석 관련된 거는 지금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오히려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뭐 포스코 어차피 단타 단기로 보는 종목도 아니고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보시는 전략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이슈들로 이제 4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이슈들도 있었고 좀 다소 아쉬웠다는 이슈들도 좀 있어요. 단타 단기성 이슈들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런 뉴스들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들, 뉴스 나오면은 털면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 항상 하잖아요. 오늘 가장 강세를 많이 띌수 있었고 가장 뉴스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하루니까, 참고들 하시면서 뉴스 나올 때 여러 가지 포지션, 매도 포지션도 잡아보고 익절들 잘 해나가시면서 종목들 포트 구성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테마 뉴스 다시 한번 더 가져왔는데,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과 더 재미난 얘기들 많이 가져와서 얘기들 많이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